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들 도대체 왜 보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문자는 스매싱 문자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택배, 코로나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의심 없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시키고 해킹 파일을 심기 위해 보내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킹을 당하고 돈이 빠져나가는 줄 알고 계시지만 사실 링크를 클릭하는 것까지는 안전합니다. 문제는 그 뒤에 있죠. 문자 스매싱 사기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각각 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는 대표적으로 택배 관련 스매싱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해킹범들이 직접 만든 가짜 CJ 대한통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버튼이든 클릭을 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을 끼워넣어 APK 파일 저장을 유도하는데 이 파일을 저장하고 실제로 설치하는 순간 이 시점부터 내 휴대폰이 해킹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택배 관련 스미싱 방법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크롬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는 식으로도 접근을 많이 해와요. 마찬가지로 확인을 누르면 해킹 APK 파일이 저장되고 이걸 설치하는 순간 해킹을 당하게 되죠. 해킹이 되면 문자 메시지, 카톡, 사진 첨부 물론 국민인증서와 구글 계정까지 해킹범에게 탈취가 이루어집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과 구글 플레이 계정이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말아도 추가 인증 없이 게임 아이템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해킹범은 내 폰을 이용해서 본인의 게임 아이디에 캐시 충전을 하고 아이템을 구매한 뒤에 그 아이템을 현금화시켜서 돈을 챙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iOS입니다. iOS의 경우 보안 문제로 안드로이드처럼 해킹범이 해킹 파일을 함부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는데요. 보통 구글 아이디가 해킹당한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는 식의 문자를 보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애플 계정 보호를 위해 로그가 됐다며 본인 인증을 하셔야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나오고 애플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게 만드는 가짜 사이트를 띄웁니다. 여기에 별 의심 없이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게 되면 애플 계정 정보가 해킹범에게 입수되고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해킹범은 이 애플 아이디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현금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문자 스미싱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킹을 이미 당한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드로이드는 해킹 파일을 직접 받아서 당했고 iOS는 애플 계정을 유출시켜 당한 거기 때문에 대처법도 각각 다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의 경우 설정,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어플과 해킹 어플을 구별해 빠르게 삭제시켜줘야 되는데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용량이 큰 건 진짜 어플, 용량이 작은 건 해킹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어플 하나 남기고 모두 삭제시켜주면 됩니다. 그 후에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 080-234-0051로 연락해서 해킹을 당했다면 결제 취소를 요청하세요. 그럼 7일 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 비밀번호로 바꾸고 2차 인증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iOS 같은 경우 해킹 파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제 취소가 먼저입니다. 애플 고객센터 080-333-4000으로 전화해서 해킹 당한 사실을 말하고 결제 취소를 요청하시면 7일 내에 환급이 들어옵니다. 그 후에 애플 계정 비밀번호로 바꾸고 설정, 프로필, 암호 및 보안으로 들어가서 이중 인증을 꼭 켜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스미싱 사기는 예방이 첫 번째고 만약 당하더라도 빠른 대처라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